내일부터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한 칸이 의자 없이 운행됩니다.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열차 한 칸의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 사업을 10일 출근길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는 혼잡도와 차내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혼잡도가 높고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네 번째 칸 또는 일곱 번째 칸을 대상 칸으로 정했습니다. 지난해 3분기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193.4%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. 공사는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%까지 개선되고 칸당 12.6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